지역사회의 발전, 상징물에 담긴 우리 지역의 특성 볼게요. 지역의 상징이 있어요. 인천이면 인천의 상징, 연수구면 연수구의 상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상징. 개인 또는 집단이 그림, 문장, 물건 등을 통해서 그저 어떤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한 거야. 뭐를 이용해? 그림이나 문자도 이용하고요. 물건 등, 등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간단하게. 학교의 상징. 학교의 표, 학교의 화, 학교의 목, 학교의 가가 있어요. 학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와 꽃 등이 학교의 상징으로 주로 사용이 돼요. 상징에는 학교가 바라는 목표, 가져야 할 마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가는 애국가고요. 국화, 꽃은요, 무궁화예요.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물 볼게요. 지역의 특성과 상징물과의 관계 보도록 할게요. 지역의 특성과 자연 상징물과의 관계. 지역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대표적인 자연환경. 산, 바다가 대표적이죠. 또 꽃, 나무, 새 이런 걸로 상징물을 만들어요. 지역의 상징물에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어? 지역의 자연환경, 지역의 인문환경, 지역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게 상징물에 담겨 있어요. 왜 만드느냐? 지역 상징물은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요. 지역 사랑을 하는 마음하고 애향심을 높여줘요. 지역 발전을 가져와요. 지역 발전도 돼요. 뭐라고? 지역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며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애향심이랑 마찬가지죠?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또 지역 발전을 가져와요. 그죠? 통일된 이미지, 지역 사랑하는 마음, 지역 발전. 그래서 만든다. 부산광역시의 상징물 볼게요. 부산광역시의 상징물. 동백나무에 피는 게 동백나무죠. 동백꽃이죠. 갈매기예요. 진녹색의 잎하고 진홍색의 꽃에 조화하는 푸른 바다와 사랑이 많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내요. 새하얀 날개랑 몸은 백의 민족을 상징하고요. 끈기 있게 하늘을 나는 강인함은 부산 시민의 정신을 나타내요. 갈매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산은 금정산이래요. 산이 뭘까? 강은 낙동강이래요. 갈매기랑 오륙도가 나는 구름 같고 갈매기 같고 바다인지 강인지 모르겠고 뭐 그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다이나믹 부산은 관광,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부산이 활기차게 발전한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대요. 인천광역시 보자. 인천광역시 한번 시청을 한번 가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도 그런 게 있나? 나 처음 와가지고. 뭐야? 청사. 피시안으로 가볼까요? 그런 게 있나?
있고 인천 상징물. 찾기가 힘드네요. 그죠? 다음에 하도록 하자. 난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만만치가 않네. 그지? 애들이 보기에 막나. 그렇네요. 지역 상징물 볼게요. 이건 충청북도예요. 월악산이래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충주호예요. 충주호수 수원시예요. 요 화성을 상징해요. 금산군은 인삼을 표현했어요. 특산물이에요. 캐릭터 볼까요? 강원도의 반비 반달곰인가 봐요. 사천시의 또록이, 경주시의 관이랑 금이, 관이, 금이. 자, 지역 문제 해결. 지역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나 볼게요. 문제가 있을 테고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두 가지가 나오겠죠. 문제를 확인해야 돼요.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어서 길 건너편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된대요. 학교에 가려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넓은 도로를 건너야 된대요. 지금 이거 한 개 길 하나 건넌다고 학교를 짓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온다. 자, 자료 수집. 학생과 학부모 면담해서 큰 도로를 건너는 학생 수랑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서 큰 도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수를 조사했대요. 자료. 1, 2, 3단지가 있고요. 횡단보도 수가 이만큼 있대요. 당연히 자기네 단지가 하나 나오면은, 그지? 하나는 건너야지. 맞아요? 이거 안 건너고 그럼 단지마다 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학생 수가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1, 2, 3단지가? 이거 갖고 학교 만들기 힘들죠? 다양한 문자, 일단 문제를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정리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갖다가 일단은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횡단보도를 더 설치해. 자, 지하차도를 만들어. 대화와 타협.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방법. 자,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일단 학교를 지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부자야 그런 식으로 학교 만들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지하차도 이런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우리나라 적자인데, 그지? 맞아요? 적자예요. 돈 없어요.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해야 하게 되겠죠.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학교와 집 가까이 지하차도를 만들기로 했대요. 세금을 쓸 때는 그 지역 주민 사람들만의 다수결로는 안 돼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금액 안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그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지하차도가 만들어졌네요. 다행이네요. 그죠? 다른 지역과 함께 해결하는 지역 문제. 두 지역 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뭐예요? 협의회를 했네요.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다음에 타협을 하죠. 두 개 모두 이익이 되게끔. 그죠? 타협을 해야 되겠죠.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협의회를 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타협을 한다라는 순서였어요. 그죠? 책 좀 줘라. 태극기와 같이 개인, 집단이 그림, 문자, 물건 등을 통해 어떤 의미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 글자로 상징이라고 그래요.
부산광역시를 상징하는 꽃, 꽃이니까 꽃으로 끝나야 되겠죠? 동백꽃이에요. 꽃이 꽃으로 물어봤으면 나무라고 쓰면 안 되겠죠? 갈매기가 되겠어요. 지역에서는 고장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고 애향심을 높이고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상징물이라고 그랬죠. 우리 지역의 상징물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자연환경, 인문환경, 특산물 뭐 이런 게 있는데, 미안해요. 자연환경, 특산물 이렇게 써주자. 그거 좀 빌려줘봐라. 오, 이런 것도 있어? 좋은데? 멋진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문제가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갖다가 먼저,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확인을 해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어요.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견이 많을 때에는 어떤 원칙에 따라 해야 돼요? 다수결이에요. 의 원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응? 이 방법밖에 없어요. 다할 수는 없잖아. 그지? 학교의 상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교실이죠. 학교의 상징을 통해 알수 있는 것과 거리가 먼 것은 학생 수랑은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응? 학교에서 상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유. 아까 거를 응용해야 되죠?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향심을 높여줘요. 지역의 발전.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하고 뭐라고 해야 돼? 그 정도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학교의 발전이 되겠죠? 학교의 통일된 이미지를 나타내 줄 거예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기 있는 걸로 할게요. 학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학교를 사랑하는 이 정도 해줄게요.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 애국가죠? 이기씨, 4학년 문제에 2세는 뭡니까? 이러면은, 자갈치 시장은 없어요. 내가, 나 이거 찾기도 힘들었어요. 이것도 찾기 힘들었어요. 그죠? 그죠? 이것도 찾기 힘들었어요. 외우세요. 그죠? 근데 이때요.
섬 하나 있고, 그지? 섬 하나 있고, 산 하나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다 있대요. 그죠? 자갈치 시장은 용서가 안 돼요. 그죠? 맞아요? 지역 상징물을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 자, 수원이에요. 상징물이 표현하고 있는 건 화성이었어요. 화성. 화성 알죠? 응? 화성 알잖아요. 화성 검색하면요. 카메라 바뀌어줘. 이 화성이 아니라요. 수원 화성. 세계 문화유산으로 됐어요. 옛날에. 거중기. 로디가 지급됐어요. 이것은 화성? 응?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성이 쭉 수원을 둘러싸고 있어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건 책에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잘 봐요. 이것들이 다 화성이야. 이거보다 더 많은데, 응? 상징물을 보고 물음에 답하래요. 관이랑 금이 있는 거, 두명 있는 거, 그죠? 기호를 쓰래요. 관이랑 금이 신라의 왕과 왕비를 소재로 했어요. 신라 왕조의 권위, 지혜, 예술의 호온, 시민의 기상과 진취성을 담고 있어요. 단은 어느 지역이냐? 강원도예요. 반비라고 그랬죠? 반비. 반달곰.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 것은 국민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건 나라 전체의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전체의 문제예요. 알았죠? 지역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를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틀린 것은 뭘까요? 박물관에 가서 조사하는 건 절대 아니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일두 가지. 일단 문제 확인을 하죠. 맞아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확인해줘요. 그 다음에, 문제 확인했으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죠?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예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대화를 하고요. 대화를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 타협을 해야 돼요. 조금씩 양보해가지고 타협을 해야 되겠지, 그지? 말해가지고. 지역과 지역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 아까 배웠어요. 뭐라 그랬어? 여기에서 나왔던 거야. 대화와 타협을 하면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제 확인을 하는데. 여기 있죠? 협의회를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면 협의회를 해서 대화를 해가지고 타협하면 돼요. 협의회, 대화, 타협. 이게 관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협의회를 개최해요.
협의회를 개최하고 요새 있는 거 하면 되겠지.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타협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겠죠? 핵심은 협의를 하고요, 대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타협을 하면 돼요. 알았지? 일단은 여기까지.